문경시는 백두대간의 주요 명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수많은 문화유적과 관광명소를 품고 있는 곳인데요. 요즘처럼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선 시기에는 곳곳마다 오미자의 붉은 물결이 한가득. 자연 친화적인 지역인 만큼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문경으로 1박 2일 이상을 계획하고 왔다면 관광객들을 위한 지역 내 숙박시설을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많이 보고 싶으셨죠? 송교성들입니다. 와, 하늘 색깔 보이세요?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다는 경북 문경에서 주말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렛츠고! 먼저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철로 자전거를 타고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옛 탄광 도시의 정취를 맛보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철로 자전거 여행은 역장님이 동행해주기로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뽀뽀! 우와! 우와! 이거 좀 제가 운전하는 거 맞아요? 곧 초록 물감이 풀어진 강가가 나오고 시원스럽게 흐르는 물줄기가 마음까지 깨끗해지게 만듭니다. 철로를 내달릴수록 마치 한 폭의 산소화에 들어온 듯 절로 자연과 동화가 되는데요. 이곳에 들어서니 석탄을 싣고 달리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가을 하늘이 보이고 바람 쐴 수 있고. 아, 여기 반환점인가 봐요. 아, 예, 맞아요. 여기는 구랑리역입니다. 구랑리역 반환점. 오. 반환점인 구랑리역에서는 서로의 자리를 바꿔서 다시금 진남역으로 출발합니다. 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이젠 또 하나의 특별한 체험을 즐겨보기로 합니다. 상큼한 향에 취해 들어간 곳은 바로 오미자 체험장. 미자씨! 미자씨! 여러분, 오늘 제가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성은 오! 이름은 미자! 오미자! 우와! 오미자 천국이네! 우와! 아이고,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미자는 해발고도 400m 이상에서 맛이 좋고 향이 좋습니다. 맛은 어떨지 참 궁금한데. 상큼하고 또 달콤하고. 맛을 직접 먹어봐야 아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한번 먹으러 가실까요? 가보실까요? 예. 아, 기대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오미자를 활용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숙성된 오미자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와인을 만들어보는 시간. 오! 마개를 이렇게 꽂고. 이야! 들어갔어요? 빼면은. 예. 우와! 진짜 코르크 마개가 들어갔네요. 네. 나만의 와인이면 나의 사진을 넣어야지 끝나는 거죠. 사진을 넣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와! 하나, 둘, 셋.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와인 완성! 나만의 와인으로 추억을 남기고 이제 시음을 해보기로 합니다. 샴페인은 어우, 상큼해!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죠. 와, 이거는 뭐예요?
조금 이따 주령산에 가신다 해서 주령산에 가려면 갈증도 나고 또 덥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미자로 만든 음료입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지? 네, 단맛이 좀 많이 나죠. 예. 네, 그래서 등산할 때 갈증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또 당이 있어서 에너지도 되고 그래서 산을 탈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챙겨주세요. 예, 이따가 갈 때 챙겨드리겠습니다. 우와. 이곳. 와, 절경이 진짜. 자, 백두대간이 왜 백두대간이냐?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의 길을 백두대간이라는데, 그러면 백지산이라 그러지 왜 백두대간이라 그랬을까? 지리산의 옛 이름이 두류산이에요. 그래서 백두대간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예. 재밌네요. 예. 와, 근데 굉장히 다 높아 보여요. 예. 근데 신선한 분 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또 우리 조령산의 길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기를 안 가고는 백두대간을 얘기를 하지 마라. 그렇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백두대간을. 선생님 믿고 갑니다. 네. 장난 아닌데. 어느새 신선한봉 능선길에 올라선 두 사람. 자, 이제 로프 구간을 많이 만났는데. 네. 로프를 잡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리 사이에 넣고 체중을 뒤로 눕혀서 이렇게 체중을 뒤에다 주고. 그렇죠. 한 발씩 뒤 안 봐도 돼요? 뒤 안 봐도 돼요. 다리만 잘 뒤를 약간 틀어서 보 보만 좋고. 그렇죠, 그래. 진짜 해병대 훈련 온 것 같아요. 보. 오, 이거 완전 어떻게 그래, 어떻게 되게. 그렇게 발을 딱 한 발 놓고 이렇게 뒤지고. 완전. 이렇게 고정이 안 된 바위도 있습니다. 백두대간 중에서도 산세가 험난하기로 소문난 조령산. 역시나 가는 길이 쉽지 않은데요. 예, 많이 와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로프가 내려올 때 로프가 있었죠. 지금 이게 올라가는 로프인데 올라갈 때 로프도 내려올 때처럼 체중을 뒤로 최대한 이동하셔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체중을 해서 발바닥하고 바위하고 접지력을 최대로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팔을 한 팔을 쭉 뻗고. 자,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안명산행이야. 오, 진짜 바위를. 오, 진짜 바위를 타고 있어요. 오, 오. 우와. 빨리 오세요.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송글송글씨의 산직업. 어디 이보다 더 좋은 시내 직장이 있던가요? 암릉을 넘으면 넘을수록 선물처럼 준비된 풍경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옵니다. 지친 산행의 피로는 확 풀어주고 온몸에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건강한 맛. 오미자 고추장으로 맛을 낸 요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와, 어떤 것들이에요? 이거는 매기 매운탕. 매기 매운탕? 네, 이거는 피리 조림. 아, 조림이요? 네네. 네네. 오, 매콤달콤, 새콤달콤한 게 그렇게 맵지도 않고 굉장히 깔끔하고 부드러운데 비법이 따로 있으세요? 네, 이제 오미자를 넣은 고추장을 담아서 우리가 1년 이상 숙성을 시켜요. 정말 전통 방식으로 고추장을 담기 때문에 국물이 깔끔한 거죠. 텁텁하지 않고. 와. 네. 매기는 또 맛이 어떨지. 녹네요, 녹아 완전. 아, 산에 아까 제가 조령산을 갔다 왔는데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들고 막 이렇게 막 그런데 이제 막상 올라갈 때는 가슴이 뻥 뚫리잖아요. 네. 뻥 뚫리는 그런 맛이에요. 조령산의 험한 산세를 경험한 이라면 더욱 이 맛의 매력을 아는 법이죠.
매운탕과의 환상궁합을 자랑하는 치자국수까지 풍덩. 보들보들한 식감이 지친 입맛을 더욱 채워줍니다.